본인은 아니니까 버틸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내 목숨까지도 끊을 것까지 갈 거야. 주위를 다 쳐봤는데도 안 됐다. 결국은 나 자신까지도. 이번에는 신병이 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 많지. 뭐 네. 아프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다들 몸으로 많이 들어오셔. 아프지. 그냥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변명 없이 아프고 마르기도 해. 산 사람은 양의 기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음의 기운이 침범을 해버리면 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조상들이 따라 버리잖아. 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 산 사람 옆에 죽은 사람이 옆에 따라다니면 네. 힘들다고 아프다고 네. 그러기 때문에 몸병이 난다, 신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신병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몸으로만 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몸으로 오는 건 솔직히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막 다치고 사고 나고 네.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 몸으로 오는 거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인생으로도 오는지. 그치. 내가 아까 그랬잖아. 조상이 앞을 가려버리면 네. 앞을 가려버리면 막아버리는 거야. 내 인생을 막아버리는 거야. 앞에.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가림막이 생기니 네. 내가 앞으로 뚫고 나가려고 해도 뚫어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저도 이런 인터뷰를 몇 번 해봤는데 되게 다 극단적으로 오는 것 같던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게 한꺼번에 막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단기간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버텼어요. 막 진짜 어떻게 막 버텼어요. 막 이왕 버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대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 진짜요? 진짜요? 본인은 아니니까 버틸 수 있는 거지만 네. 진짜 결국은 내 목숨까지도 네. 끊을 것까지 갈 거야 아마.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내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새끼 살리려고 들어오신 거야. 네.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네. 내 목숨 끊는 것도 네. 어? 이렇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네. 이 길을 가라고 자꾸 옆에서 찌르고 때려도 보고 탈러도 보고 별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신병을 겪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신내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은 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분명히 이런 풍파가 있다고 다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상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네. 조상이 가려서 이 조상을 좋게 보내드리고 나면 네. 그런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분간은 그대들이 할 게 아니야. 그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분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나 아니더라도 어디든 찾아가서 힘든 거 있으면 풀어가는 게 맞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병을 겪고 있는 분들 실제 전서 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요.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받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겨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계속 걷어나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제자가 없으시잖아요. 난 아직 제자 낼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